우리나라도 폭염 기록을 세울 만큼 너무 더운데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열기까지 유입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유럽 최고 기온 기록인 48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뻗어 물을 받아갑니다. 이탈리아 로마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무료로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A bottle of water for maybe twice what you buy in the shop next door. So to give this is a real benefit for all of us.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더 심각합니다. 스페인 바다우스 지역 등은 오늘 낮 기온이 최고 44도까지 치솟은 겁니다. Mucha calor. Mucha. 이번 주말엔 최고 기온이 48도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003년 8월 포르투갈의 최고 기온 47.4도를 넘어 유럽 최고 기온인 1977년 아테네의 48도 기록이 41년 만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 폭염의 원인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Le cœur de cette masse d'air d'origine nord-africaine, donc qui va transiter par la péninsule ibérique, et bien cette masse d'air est susceptible de donner des records de température du côté du Portugal, l'Espagne. 이상 폭염에 유럽 각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아버리거나 강이 메말라, 유람선이 강바닥에 갇히는 등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